자, 여러분, 이제 그 경찰 시험은 이제 정말 한 3주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 이제 지방직은 지금 5주 남았죠. 근데 이제 와서 어디서 무슨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와서 선생님 모의고사 유명하다고 해서 시즌 1 풀어 봤더니까 60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 이번에 꼭 붙어야 돼요. 이런 글이 우리 고사부 이 1대1 상담에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옵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 공부를 하신 거야? 자, 한국사는 지금부터 3주, 5주 빠꿍 해도요, 제가 만점 받는다는 소리는 못해요. 지금 60점, 65점, 70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만점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빠꿍 하면 80점, 85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과목 받쳐주면 또는 컷이 조금 낮은 지역이면 또 충분히 해볼 만 하거든요. 자, 60점, 65점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기출문제 풀이도 안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론도 막 빵꾸가 뻥뻥뻥 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이 서브노트 가지고 파이널 압축정리 있죠. 이 파이널 압축정리를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다 들어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 듣는 게좀 부담스러우면 자기가 약한 부분만 골라서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60, 시즌 1을 풀었는데 60점, 65점 나온다는 얘기는 기출문제 초차도 지금 전혀 안돼 있다는 거거든. 그분들은 두꺼운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빨리 오늘이라도 불살라 버리고 이거 구매하세요. 구급기출엄선 600제. 이거라도 영훈이시. 영훈이시 두번 푸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기타 특강 중에 절대연도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들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 시즌 1 이놈만 시간 13분, 14분 재고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푸세요. 자,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딱네 가지. 딱네 가지만 마음 급하다고 막 급하게 하지 마세요. 시간 충분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방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5주 동안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국사 하루 2시간만 공부하세요. 일주일에 12시간 공부하세요. 일주일에 12시간 공부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네 가지 있잖아요. 다 실천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서브노트로 파이널 압축 정리 21강입니다. 그거 통째로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다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자기가 좀 약한 단어만 골라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거면 앞에서부터 듣지 마세요. 근현대 먼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두 번째 들으세요. 그 다음 맨 앞부분 고려까지 맨 앞부분 맨 마지막에 들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사실 지금 시즌1을 풀었는데 60점, 65점 나오는 얘기는 이론도 빵꾸가 뻥뻥 나 있지만 기출문제 초차도 지금 전혀 안돼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두꺼운 기출문제집 빨리 불살라 버리고 구급 기출 엄선 600제 있죠? 이거 영훈이시 두번 푸세요. 이거 영훈이시 두번 푸는데 딱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절대연도 특강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시즌 1 12회 요놈만 조지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만점 받는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남은 5주 동안 요 하루에 2시간씩 한국사 투자한다면 지금 60점, 65점 나오잖아요? 제가 80점, 85점까지 나온다고 제가 감히 장담드립니다. 자, 여러분, 믿음 천국, 불신지옥 하시고요. 꼭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쌤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까, 제가, 10점, 15점은 그냥 올랐어요. 국가직 때는 진짜 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건 지방직 치고 나서, 국가직 치기 전에 3주가 또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